세대적 진리 21번째,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교회와 유대인이 틀리죠. 쉬운 내용이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주 쉬운 내용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유대인은 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또 하나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그렇죠? 선지서와 율법은 침례인 요한까지라고 얘기죠. 침례인 요한까지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 율법을 한 세대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한 세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죠.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침례인 요한까지.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예. 자, 여기 천국이죠, 천국.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틀리죠? 예. 그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땅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실제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고. 그래서 천국이 끝나고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천국은 감춰지고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완벽한 나라가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경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은 뭐예요? 구약으로부터 경륜이 신약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약 교리도 있고 신약 교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교회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에 관한 교리, 천국에 관한 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세계. 그래서 교회 시대 교리도 약간 있고 대부분이 환란 시대 교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고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전부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가지고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의 다. 왜냐 해석을 잘못하니까. 기록된 대로 여기서는 적용을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신약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왜냐, 여기에는 유대인에 관한 교리도 있고, 교회에 대한 교리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을 다 갖다 붙여놓으면 잘못된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선지법과 선지서는 침례 요한까지다. 그럼 그런 줄 알아야 돼. 그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는데 경륜을 멋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말이지만 교회와 유대인, 유대인을 같은 집단으로 보면 안, 잘못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많은 일반 교회들에서 뭐예요? 예. 종교적인 형식을 고집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 있죠. 이게 성전입니까? 아니죠.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성전 봉헌식, 뭐 성전 건축 헌금, 뭐 이런 내용을 쓴다고 얘기죠. 성전은, 현재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죠. 즉,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예배당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재단 그래서 재단을 쌓는다.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것을 재단을 쌓는다고 그래. 재단을. 그래서 솔로몬이 재단을 많이 쌓았죠.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요, 막. 그리고 재단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제사장도 있다고. 제사장. 제사장 직을 고수한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해요? 성직자라고 그래,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뭐 목사나 무슨 뭐 전도사나 이런 사람을 성직자, 부목사 이런 사람은 성직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 교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지, 성경. 이 침례교리 성경에 있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지. 성도들이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간구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만인 제사장이니까 직접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통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영적으로 통제받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통제를 받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인데 무슨 뭐 성직자에서 제사장을 고수한다 그 얘기. 잘못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교회 의식을 만들어서 무슨 성사라든지 또 뭐예요? 희생제사. 구약에서 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성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견진성사 뭐 무슨 이런 것들 각종 성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사들을 만들고 희생제사를 만든다. 주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으면 어린 양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데 단 한 번으로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한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교회로 갖고 온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각종 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를 다 하죠. 예? 또 뭐 안식교나 기타 다른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전부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약속된 그 복들과 모든 약속들이 교회로 전부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단들에게 왔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죠. 제가 전주에 신천지 이거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건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자기들은 뭐예요?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교회를 초월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까지 다 자기들에게 지금 이제 유대인에게 해당된 언약과 복들이 다 자기들에게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교회와 유대인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회로 오는 거지만 별도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도로 취급하신다. 유대인은 나중에 어디서 삽니까? 유대인들은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땅땅땅 해서 천국이야. 이건 천국은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32번 나오는데 전부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천국이란 단어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해당되는 것이죠. 뭐 이런 물론 깊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다른 것도 약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 구분을 못함으로 성경을 모르게 되고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버리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또 이단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하는 것이죠. 이 라킨이 말이죠. 이거는 정말로 잘 구분해 놨어요. 정말 간혹 좀 이렇게 최근에는 향상된 진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미숙한 것도 한두 개 있지만 정말로 아주 잘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당연하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여러분, 침례인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개혁성경에, 개혁개정편. 세례는 없으니까. 세례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네. 이렇게 전파했죠? 천국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 열두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자,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영적인 나라죠? 예. 자, 그다음에 용어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천국은 감춰져 있고 하나님 나라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해 있죠. 이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다고 얘기죠. 천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과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춰져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침례인 요한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에 관한 복음들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했다고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게 천년왕국 때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 임하지만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 천국이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전부 선택해서 신천지도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로마 카톨릭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또 있다고 그랬죠. 하늘나라 있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예요? 지금 셋째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이제 가는 곳. 하늘나라, 셋째 하늘. 자,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책에는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목사들도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천국에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죽은 혼이 가야 되는 것인지 유대인들이 몸을 입고 거기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혼이 가는 것인지 영적으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교제하는 것인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거부로 인해서 천국에 즉 천국. 왕이 오는 왕국이 이제 천국. 왕이 직접 오기 때문에 그렇게도 묘사하죠. 연기가 됐다. 그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략 한 2000년인데 지금 2000년이 조금 넘었죠. 달력도 틀리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어떤 이유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몇 사람들을 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연기가 됐다고 얘기해요. 연기.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제 문화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래요. 시간 남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 뭐예요? 성전 예, 구원받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이런 식으로 어디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또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얘기하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한 쪽도 천국을 천국 또는 왕국을 이 교회에다 비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왕국이나 천국에 비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죠? 예,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4장 15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자 한번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시에요. 우리의 머리죠.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죽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예?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죠. 부활해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 나사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죠? 예. 다시 죽었어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살았다가 다시 죽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으로 언급된 것은 단 한 번도 없다. 왕하고 교회하고는 관계 없다 그 얘기예요. 우선은 그죠? 지금 현 시대.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뭐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 관계다. 잘 아시죠? 예. 에베소서 5장에도 얘기했고 계시록 21장에도 전부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교회 따로 왕국 따로다. 근데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고 성경을 모르게 된다 하는 것이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뭐예요? 이것은 주로 대환란 때 교리죠. 대환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지금 막 적용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이 10 처녀를 중에 5 처녀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여기 그 라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132페이지 보면요, 교회라고 해서 요도가 나오죠.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교회에서 현명한 처녀들 해가지고 이렇게 휴거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현명한 처녀.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죠. 예. 이거는 뭐예요? 환란성도. 유대인 환란성도죠. 환란성도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건 적용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분 교회들이 잘못 적용한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때, 이건 뭐예요? 그때는 다니엘 70주예요. 대환란 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요? 결혼하러 나갈? 아니요, 맞으러. 결혼하고 돌아오는,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라 그랬죠. 같으리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예, 열 명의 다섯 명 처녀들 복수.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들이죠.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자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음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다시 뭐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영원히 내주하시죠.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습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오니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맞으라. 맞으라 그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신랑이 결혼하고 들어오는 그 신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거 읽을 테니까 나중에 찾으시고.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혼인식에 자기가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객으로 간 거죠. 그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인자하면 뭐예요? Son of man이죠. Son of man. 이건 초림과 재림 시에 이제 주님께서 지상에 와서 하실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인자라는 게. 그래서 초림과 재림 관계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교회에게 적동한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하지 인자라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처녀들 나왔죠. 복수라고 얘기죠. Virgins.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교회는 복수로 아니에요. 처녀지, 처녀들이 아니라고 얘기죠. 이건 이제 계시록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동정들 나오죠. 같은 영어는 같은 거예요. Virgins. 동정들. 이게 뭐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처녀들은 뭐예요? 이건 환란 때 유대인 성도라고 얘기죠. 유대인 성도. 자, 교회는 뭡니까? 한 처녀죠. 한 명이에요. 한 처녀. 단수. 한 처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교회죠. 이게. 예. 단수형이라고 얘기해요. 단수. 단수로 기록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한 순결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했죠. 한 순결한 처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순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정확히 나오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다음번에 자세히 쓰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 처녀들은 뭐예요? 결혼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다. 이렇게 했죠? 예. 누가복음 12장 36절에 한밤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거기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명의 신부를 두지 않는다. 신부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했죠. 한 처녀라고요. 한. 자, 그 다음에 기름은 뭐예요? 거기 기름. 이 성령의 예표죠?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신랑을 잃지 않는다. 버림받지도 않고 잃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예, 버림을 받지도 않고 또 버리시지도 않고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25장에서 휴거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휴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뭐 기다리고 한참 있잖아요. 이게 없다 그 얘기죠. 눈 깜짝하는 휴거에 대한 묘사가 여기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자라는 용어는 초림과 재림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지상의 사역, 주님의 지상 사역을 의미한다. 의미할 때 이 인자라는 용어를 쓴다. 인자라는 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 그 인자라는 용어를 쓰지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다. 인자라는 것은. 교회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는 적합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용어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처녀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대환란 때 그 유대인 성도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에게 적용할 걸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가지고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단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잘못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리가 뭐예요? 향상된 진리라고 얘기해요. 향상된 진리. 성경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근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자,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유대인들이다. 앞으로 환난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성도, 현명한 처녀들.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14만 4천 명 되는 거예요. 다 휴거 되죠, 이 사람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죠. 신비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비. 예, 이게 이제 다시 교회는 신비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것은 이제 왕국에 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강력하게 왕국에 관해서. 그런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왕국은 신비가 아니에요. 네,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게 있죠. 뭐가요? 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과 영광이죠. 고난은 초림. 고난과 영광 사이에 교회가 있다. 사이에 존재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선지자들은 몰랐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해보고 살펴보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열심히 살펴봤다 그 얘기죠. 11절에 보면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가올 영광은 재림이죠,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잘 몰랐어요. 초림과 재림이 구약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그 얘기죠. 12절에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선지자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천사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고 선지자들도 몰랐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신다 그 얘기죠. 이제 여러분에겐 그것이 밝혀졌어요. 누구로 인하여?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되죠. 교회란 단어가. 근데 이게 언제 또 어디서
어떤 것 이런 것은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거 교회가 된다 그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라 그 얘기죠. 새로운 몸을 입는. 새로운 몸이 돼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로마서 9장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9장 24절 24절에 보면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부르셨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사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두 구원을 받으면 모두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하는 그러한 신비인 것이죠. 그것이 신비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신비는 누구에게 계시됐다고요? 예. 네. 바울에게 계시됐다고 그랬죠? 예, 바울에게 계시됐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12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부터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절.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온 몸이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자기에게 그걸 줬다 그랬죠. 부르셔가지고 셋째 하늘로 부르셔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을 때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 혼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왔죠. 계시를 받고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작될 때부터 감춰왔던 신비의 교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게 이 지금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얘기죠.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교회를 먼저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교회는 나중에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륜이 교회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이스라엘은 언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시작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창세 전서부터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서부터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라고 얘기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잘 모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국과 교회를 혼돈하고 교회와 유대인을 혼돈해서 잘못된 교리에 속해서 이단들이 나오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므로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세력 진리에서 교회와 왕국이 틀리고 유대인과 교회가 틀리고 또 교회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예정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이 한치도 또 추워도 이렇게 어설프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다 증명하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휩쓸려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전달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감겨진 눈을 뜨고 닫혀진 귀가 열리도록 하여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고 또 상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기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도 함께해 주시옵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